소개팅의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이젠 여성의 질문에 답할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여행지는? 여행. 예, 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성공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3번분. 몰디브에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꼭 가고 싶었던 여행지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잡은 목표 중 하나가 몰디브 여행 가는 건데. 평소에 친구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이번엔 어떤 답을 할까요? 3번 분이 같이 농구하거나 맥주 한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게 FM 대답이죠. 네. 왜냐하면 농구. 일단 키가 좀 클 것 같다. 아, 중요한 정보 나오죠? 중요한 정보예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너무 어렵나? 내면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라 좀 철학이 담긴 답변이 필요할 텐데요. 남자 3번 분이 제가 하는 업무로 인정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챗봇이 이렇게까지 답변할 수 있나요?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했어요. 이런 되게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자취 경력이 있으신가요? 경력이 있으면 그런 일을 스스로 알아서 잘 찾아서 하니까. 없대요. 4번 없대요. 2번은 앞으로 할 계획이래요. 오! 3번 자취하고 있대요. 여성이 원하는 답을 준 인공지능. 여기엔 비밀이 있죠. 참가한 여성들의 취향, 인생관 등 데이터를 미리 학습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기계 학습의 결과이자 데이터의 승리입니다. 어떨 때 여자가 예뻐 보이나요? 4번 분.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예뻐 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줘서 나도 네가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나는 별로. 3번. 외면보다는 내면적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면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좋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을 그대로 쭉 가지고 가는 편인가요? 남자 3번. 첫인상으로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다시 재즈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야광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최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와 B의 조화가 음악이죠. 그 하모니가 음악인데 굳이 난 선택하라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B는 조금 더 서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래야 될까요? 재즈적이기는 오히려 A가 더 재즈적이었던 느낌도 들긴 해요. 초록색 A팀 같은 경우에는 좀 단조롭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A가 울림이 그거 더 좋아가지고 그게 더 잘 됐고 울림이 더 좋고 B가 살짝 뭐 울림이 좀 더 안 난 것 같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A와 B 어느 팀을 선택하셨나요?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각 팀의 연주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제 무대 위 연주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주한 A팀은 인공지능 작곡가 2번, B팀은 재즈 연주자들입니다.
두 팀은 번갈아 8마디씩 연주했고 함께 호흡을 맞춰 합주를 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어? 아니, 이게 B가 좀 더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있더라고. A는 좀, 글쎄, 듣고 나서, 이게 보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진짜 근데 A는 글쎄, 인공지능이 저런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 그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해서 A가 듣기에 좋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옆으로? 저 사람한테 했습니다. 사람한테 했는데 아 뚜렷했어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되게 심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 했습니다. 투표 결과 59대 41로 인간 연주자 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저는 당연히 다 핑크색의 물결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객석을 딱 바라봤는데 뭐 드문드문 그 초록불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심장이 탁 내려앉는 느낌. 약간 패닉 상태라서 네, 네,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자유로운 감성을 담은 음악. 그것을 표현하는 건 우리 인간의 영역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무대, 인공지능 기계의 음악은 우리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을 선택하셨나요? 포커게임을 기억하시죠? 처음엔 임유한 선수가 가볍게 승리했지만 두 번째는 예측 불가한 게임 운영에 적잖이 당황했었죠. 와... 이런 거였어? 그리고 올인. 임유한 선수도 기계도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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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습니다. 승부가 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딥스택이라는 네. 인공지능이었거든요. 진짜요? 아, 그 처음에 그 캠 사진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은 인공지능을 만드신 개발자이십니다. 아! 아, 대박이. 아니, 그러면 나 저는 그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캐나다 선수 누구지?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인공지능이었다고요? Congratulations on your masters. Those were really good. They were a lot of fun to watch and well deserved. It looked like there were a lot of points in the game where DeepStack could have come back, but yeah, you did a good job of keeping behind most of the match, especially for the second match. 이겼지만 좀 뭔가 되게 찝찝했어요. 뭔가 그거는 사람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제가 배팅했을 때 더 크게 레이즈를 해서 상대 멘탈도 흔들어 놓고 이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네, 와 진짜 정말 진짜 인공지능이라면 무섭네요. 한 10게임을 넘어서 한 50게임, 100게임을 하게 됐을 때 그 정도의 내 정보를 주면 내가 과연 AI를 이길 수 있을까? 화가와 인공지능의 대결. 관람객들은 어느 작품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관람객들의 투표 결과, 인간 화가들의 작품이 1, 2, 3위에 선정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인공지능 작품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뽑혔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에 이 결과가 모든 걸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도 우리를 감동시킬 준비가 된 듯 보입니다. 앞으로 제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제 작품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습니다. I don't think that humans are creative. So I prefer the word inventiveness, inventivity. And there is this idea with creativity that you come up with things out of nothing. When inventiveness, it's you find things that already exist. And it's more like that. And they actually work because they already exist. 사람과 인공지능 기계의 소개팅. 최종 선택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나 그런 걸 좀 보고서 그냥 이런 사람이랑 맞겠다 싶은 분을 골랐는데 1번 분? 4번이요. 4번이요. 저는 원이요. 예상치 못한 짝을 만난 여성도 있죠. 뒤돌아가지고 그분이랑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대박.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잡아요? 친구야, 조금만 덜 똑똑해지지. 너무했다, 너. 뭐야? 안녕하세요. 3번 뭐죠? 네, 3번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네, 챗봇입니다. 네? 그게 뭐죠? 네? 이게 뭐죠? 챗봇? 사람이 아니고 순간에 몇 차례 답변 데이터를 나 다리 풀렸어. 네. 약간 당황스럽고 네,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뭐 약간 복잡해요, 감정이. 뭐죠? 저분이랑 데이트하면 되나요? 너무 제 마음을 잘 알아서 골랐는데 이렇게 됐네요. 안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잘 주세요. 누구예요? 저 누구랑 했어요? 아니, 제가 꽂힌 말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말해도 될까요? 라는 말에 꽂혔는데 그 말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은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 생각까지 흉내내려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계와의 이미테이션 게임은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Most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the history of the human species, really. Be able to meet the physical needs of all of humanity for the first time. We could reproduce the functions of brains now. Just as great or greater than our kinds of life. This would be terrible, right? Because you might end up killing almost all the people on the planet. There's no such thing as super intelligence. It's no more real than vampires or werewolves. They're overhyping the negativity. I don't know that we know enough about what intelligence is. The amount of investment in AI has doubled every year since 2009. 인공지능한테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There's normally a human right for anything that happens to us.
뭐 AI가 남자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자도 나오겠죠. 네, 다음엔 제가 이기겠습니다. 너무 사람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잠깐이나마 매력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웠어. 제가 마른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앙상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 마음 잃지 마.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네, 오늘 뭐 제작진한테 약간 소금감이 좀 있긴 한데 AI랑 뭔가 좀 게임을 붙든 포커를 붙든 뭔가 붙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뭐 알딸딸하고 분명히 그 동료로서 굉장히 한 부분을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잘했다. 오늘 수고 많았고 즐거운 연주였습니다. 우리 또 만납시다.